어떤 부분이 이제 두 나라랑 공감이 됐고 안아주고 싶었는지. 사실 두나를 연기하면서 제가 그 아이돌 시절이었을 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, 제가 돌이켜 보면 저는 그때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을 정말 모르기도 했고, 돌이켜 보니까 약간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써 좀 밝게 넘어갔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두나는 좀 온전히 힘들어하고 마음껏 표출하고 좀 마음껏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좀 부럽기도 했고, 그런 부분들이 문득 좀 많이 공감이 되면서 아, 좀 안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지나고 보니까 느껴지고 지나고 보니까 보이는 것들, 네. 네,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두나가 더 느껴졌을 것 같아요.